자, 김수영 씨. 네. 미국 공항에서 네. 악어 가죽 밀수범으로 오해받아 네, 잡힌 적 옛날 있어요? 옛날 얘기 아니 최근 얘기예요? 몇 년 전 얘기죠. 네. 제가 공항 장애가 있어요. 어. 공항 갈 때마다 잡혀요. 얘랑은 이건 팩트예요. 공항 장애. 항 장애. 공항. 항상 몇 번 걸렸어요. 우리하고는 인상 때문에. 네. 근데 이제 이번에는 무사히 통과를 했어요. 야, 웬일이야. 통과를 했네. 근데 이제 세관 그 짐 찾는 데서 네. 거기 웬만하면 안 걸리는데. 제 가방에 무슨 리본이 달려 있어요. 어. 리본이 달려 있고 뭐 박스에 제 가방이 실려 있는 거예요. 어. 어, 이게 뭐지? 했더니 오더라고요. 세관원이. 그래서, 당신 거냐? 그래서, 아, 내 거다. 그랬더니, 아, 따라오라. 그래서 그 가방을 들고 이제 정밀 검사하는 데 따라갔더니 엑스레이 그 투시에 걸렸다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동식물을 밀반입하면 안 되는데 안 돼요. 내가 악어 가죽을 밀반입을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. 어. 제가 악어 가죽을 뭐하러 왜 못하는 아니면 괜찮은데? 왜 악어 가죽 안 가지나? 그래서 그래서 가방을 요걸 딱 그랬는데 그게 제가 지포를 그렇지 지포를 짜놨어. 지포 지포 이거 악어 가죽 아니네. 이게 아니라 드라이드 스낵. 드라이드 스낵. 스낵? 뱀? 아, 노노노. 스낵. 사이드 디쉬. 그래서 제가 그 지퍼 뺏어서 쭉 뜯어서 막 뜯어 먹었어요. 얘네도 깜짝 놀란 거야. 자죽을 막 깜짝 놀리니까. 오해가 풀렸네. 근데 옆에 그 마약견이 냄새를 환장하지, 환장해. 환장하지. 걔도 처음 보는 냄새거든요. 지퍼 제일 좋아요, 걔들이. 너무 먹고 마약견이 막 치우면서 제발 한 입만 그런 표정으로. 아니 김수영 씨, 은근 여기 모사가 잘 되네요, 동물 모사가. 잘 돼. 잘해요. 잘하시네. 아주 전율이 꽤 올라왔어요. 올라왔어요, 전율이. 저희 에피소드 있는데 옛날에 미국 저기 대사관 가가지고 다 비자 받았어요. 인터뷰 때 인터뷰 때 그거 얘기해도 돼요? 인터뷰 할 때 MSC 말고 하세요. 안 할게요. MSC 얘기해주세요. 비자를 못 받았어요. 왜냐면 마약 사범으로 몰려가지고. 왜? 거기 이렇게 써내잖아요. 당신은 마약을 한 적 있습니까? 예. 당신은 총을 가지고 있습니까? 예. 다 노를 했어요. 다 놀래는 게 다 예. 장난이 아니라 이걸 믿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이게. 그냥 그것도 아, 그래가지고 예. 실제로 미국을 한 몇 년 못 들어갔죠? 진짜요? 싫어해요.